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수의 포차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원래 저기 공원 쪽에 식당가 있는 쪽에 포차거리가 있었는데, 1년 반 전쯤에 이쪽으로 다리 보면은 이게 아마 돈산대교일 거예요. 다리 아래로 이렇게 오래 옮겼다고 합니다, 포차거리를. 보시면은 와, 사람들 진짜 많아요. 물론 포차 가게가 뭐 12개? 13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완전 약간 대만의 베트남의 약간 시장에 있는 그런 골목 같은 느낌?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낭만포차 이렇게 사진 포토존도 있고요. 포토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요원분들도 중간중간 보이고요. 되게 잘 해놨어요. 뭐 아직까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 못 먹어요, 사실. 초입에 있는 부분이 집들이 오히려 더 자리가 넘쳐요. 네. 그래서 잘 나왔죠? 막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여성분은 아주 신나셨네요. 그래서 아주 잘 해놨어요. 다리 아래 이렇게 보이시면 해상, 지금 보이시는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해상 케이블카예요. 해상 케이블카. 와, 해상 케이블카가 무슨 우주 비행선처럼 쭉 연결되어 있네요. 다리 위에 이렇게 글귀. 참 좋다. 너와 함께는 여수 앞바다. 저기는 오동도까지 걸어볼까? 둘이서. 네,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저녁 7시 반 정도에서 8시 반 사이에 여기 유람선이 돌아다니면서 크루즈 투어 같은 걸 할 수 있는데요. 그 배는 폭죽, 불꽃놀이 축제도 합니다. 저는 내일 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끝났어요. 너무 잘 해놨죠. 저기는 여성들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2대2 헌팅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신나셨어, 아주. 그죠? 이렇게 안전요원이 계세요. 그래서 저런 거 물품 못 팔게 막 방해를 해요. 힘드시겠어요, 공무원분들. 와, 진짜 잘못 알았네요. 지금 이 안쪽에도 포차가 있어요. 보시면 여름에 와야겠네요. 여성분들이 다 마시고 있고 아주 그냥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 더 있어요, 안쪽에. 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수 낭만포차 리뷰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올 여름에 여수 놀러 오셔서 이 포차거리도 즐기시고,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